네,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네, 뉴욕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무려 16명이나 부상을 입는 등 오늘도 총기 난사 사건 소식이 전해진 하루였습니다. 심지어 우편 배달부를 묻지마 공격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지하 우편 배달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기존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면역력에 한계가 보이고 있어 질병통제센터 CDC가 50살 이상 연령대의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권고되기도 한 오늘입니다. 자, 우려했던 경제지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8.5%로 급등해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또 연일 치솟고 있는 가솔린 가격에 바이든 대통령이 올여름 가솔린의 에탄올 함유를 15%까지 허용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해드리는 주요 소식들 USKN이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3월 미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8.5%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전달인 2월 7.9%보다 크게 웃돌았습니다. 결국 다음 달 FOMC에서 금리 인상 폭도 0.5%포인트 빅스텝 인상으로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들이 연준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격적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면서 경제 상황이 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층 비싸진 가솔린 가격 인하를 위해서 에탄올 고함유 휘발유 판매를 그만 연방 규정의 올여름 한시적 해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로 15% 에탄올이 함유된 가솔린 판매를 금지해왔지만 이번 여름에 이 금지령을 일시 철회하기로 한 것입니다. 올 1분기 PC 컴퓨터 출하량이 7.3% 감소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탄력을 받았던 PC 붐이 끝나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격 교육 수요를 이끌었던 크롬북 시장의 감소세가 시장 부진의 주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비필수 인력에 대한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상하이 현지 코로나19 확진의 급증과 이와 관련한 봉쇄 조치 때문이라고 하지만 중국 측은 모독하지 말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음 달 24일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 안보 협력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내달 24일 일본에서 열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전후해 한국 방문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정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 최근 들어 권고대로 50세 이상 연령대의 사람들의 경우 부스터샷을 추가 접종해야 한다는 LA 카운티 보건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 경관이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의 목을 무릎으로 3분 이상 짓누르는 등 과잉 대응한 것을 은폐하고 몇 달 동안 모른다며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남가주 벤츄라 지역 한 사업장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이어지던 중 한 명이 총기를 꺼내 들고 말다툼을 벌이던 세 명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총격에 남성과 여성 두 명이 가슴이 총격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의 배달부들이 세 차례에 걸쳐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산타모니카 지역에 우편 배달을 일시 중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우편 배달 중단에 주민들은 인근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직접 픽업해야 돼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행이 다시 증가했던 지난해 LA 국제공항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분비는 공항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분볐던 공항은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 그리고 텍사스주 달라스 포트워스 국제공항과 콜로라도주 덴버공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 2세들, 외국인들까지 10일 후에는 신문이나 성적책도 기적처럼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휴대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휴대하고 다니다가 비상시에 번호를 눌러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듣고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팔리팔리radio.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동부 시간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뉴욕 브루클린 선셋파크의 36가와 4가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용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 수백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성추문 의혹으로 물러난 뒤 뉴욕주의 2인자로 급부상한 브라이언 벤저민 뉴욕주 부지사가 취임 전인 뉴욕주 상원의원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연방자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FBI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강력한 낙태법이 오클라호마주에서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낙태를 중범죄로 정하고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낙태 권리 옹호자들은 이 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콤빌에 있는 스바루 스테이션 외건에 패커리 한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관은 돼지처럼 생긴 패커리가 차 안에 있는 치토스를 보고 뛰어들어갔다가 뒷문이 닫히는 바람에 갇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이번에도 1등 당첨 티켓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다음 추첨에 당첨금이 3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제 복권 구매 열기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변 제니퍼 기자입니다. 홀푸드 마켓에서 판매되는 샐러드 드레싱이 알러지 유발 성분을 포함했을 가능성으로 인해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리콜 제품은 365 올게닉 크리미 시저 드레싱이라는 라벨이 붙은 드레싱으로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17일로 찍혀 있습니다. 리콜 대상은 12온스 유리병에 담겨 11개 주에서 판매됐으며 판매된 주는 알칸소와 커네티컷,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메인, 뉴저지,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뉴욕, 텍사스, 그리고 뉴햄프셔주 등입니다. FDA는 해당 제품이 대두와 밀 알러지 항원이 포장에 적히지 않은 채 유통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리콜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조사 결과 제조사의 라벨링과 포장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장이 생기면서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아직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환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두 또는 밀 알러지가 있는 주민들의 경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미국 19세 소년이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100마일 울트라 마라톤 최연소 완주자가 됐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19살의 자크 베이트 군이 애리조나주 구디어 에스트렐라산 지역 공원에서 열린 콜드워러 럼블 울트라 마라톤을 28시간 6분 36초 만에 완주했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크는 지난해 6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엄마 라나에게 20세 생일을 맞이하는 2022년 3월 전에 100마일 울트라 마라톤을 뛰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엄마 라나는 자크를 믿고 물심양면으로 도왔는데요. 아들을 위해 울트라 마라톤에 관한 책을 구입하고 멘토와 코치도 영입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 자크는 7개월간 훈련하면서 기록을 점차 늘려나갔으며 결국 마라톤 대회를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찍힌 영상이 화제입니다. 야간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던 차량을 경찰이 적발합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려 적발된 차량으로 걸어가 운전석을 보는데 화들짝 놀랍니다.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동차였기 때문입니다. 황당해서 동료 경관에게 가려던 경관은 갑자기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움직이더니 속도를 내어 교차로를 지나 다시 정차합니다. 경관이 다시 차량에 가봤지만 역시 운전자는 없었습니다. 한편 이 무인 자동차를 운행하는 크루즈 회사는 자율주행 차량이 경찰을 위해 다음에 가장 가까운 장소로 차를 세우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직까지 교통 티켓은 발부되지 않았음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는 교통 티켓을 끊어야 될 운전자가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오늘 18만 달러에 달하는 신형 세단을 출시했습니다. 루시드는 에어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를 시작가 17만 9천 달러에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기 세단은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기준 주행거리 446마일에 최고 출력 1,050마력의 힘을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성능이 가장 좋다는 테슬라의 최고급 럭셔리 세단 모델 S 플레드는 주행거리 396마일, 최고 출력 1,020마력으로 테슬라보다 성능이 더욱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제로백은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앞섭니다. 테슬라의 플레드는 1.99초, 루시드의 에어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는 2.6초입니다. 한편 루시드는 오는 6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에어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 배송을 시작합니다. 네, 거대해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뉴욕 브루클린 지하철역 총기 난사 사건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무려 16명이나 부상을 입는 등 오늘도 총기 난사 사건 소식이 전해진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총격 사건 역시 묻지마 범행으로 보여 우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보이는 충격으로 최소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30분경 뉴욕 브루클린 36번가 지하철역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바로 브루클린 36번가 역은 뉴욕의 3개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인데요. 경찰의 조사 결과 총격은 역 플랫폼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기로 가득 찬 지하철역에서 16명의 부상자들을 확인했고 이 중 7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범인이 지하철 객차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뒤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총에 맞은 7명 가운데 5명은 바로 같은 객차에 탑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범인은 방독면 마스크를 썼고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황색 안전조끼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부 목격자는 범인이 신장 5피트 중반의 남성이라는 증언도 나온 가운데 사건 발생 뒤 객차 문이 열리면서 겁에 질린 승객들이 일제히 플랫폼으로 뛰쳐나왔고 이 와중에 객차 안에서 빠져나온 연기가 지하철역 플랫폼을 가득 채우면서 혼란이 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탈출한 범인을 추격 중에 있습니다. 한편 사건 직후 일대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고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오늘 아침 출근 시간에 발생한 뉴욕시 지하철 총기 난사 사건을 보고받고 현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도 언급해드린 바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의 주요 지표를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결국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0년 만에 또다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 가능성에 더 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3월 전년 동월보다 8.5%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인 2월의 상승폭 7.9%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상승입니다. 또 전년 동월 대비로 6%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한 것은 6개월 연속인데요. 자, 전월 대비로는 2월의 상승폭 0.8%를 크게 웃던 1.2% 올라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보더라도 전월 대비는 전망치 1.2%에 부합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는 전망치 8.4%를 상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처럼 전년 동월보다 6.5%, 전월보다 0.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82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치인데요. 최근 3월 실업률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인 3.6%를 기록한 데 이어 이처럼 인플레이션 수치가 또다시 높게 발표됨에 따라 연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에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3월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이제 다음 달 5월 0.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일 전해드리는 이 빅스텝이란 통상적인 기준금리 변화폭인 0.25%포인트의 2배인 0.5%포인트 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연준이 이처럼 빅스텝을 밟게 되는 건 2000년 5월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자, 여기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내에서는 이제 올해 내 두 차례 걸쳐 빅스텝을 잇따라 밟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정부가 급등한 유가를 완화하겠다며 개솔린의 매연 유발물질인 에탄올을 더 함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개솔린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세운 친환경 에너지 확대는 반하게 됩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전역에서 휘발유에 에탄올 15%가 함유된 E15의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개솔린의 일정량의 에탄올을 의무적으로 섞는 에탄올 혼합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통상 개솔린에는 10%의 에탄올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에탄올을 최고 15%까지 혼합한 E15도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미국 내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인데요. 실제로 미국 내 개솔린 가격은 유가가 배럴당 $100에 근접할 정도로 오른 탓에 현재 갤런당 미 전국 평균 $4.30까지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지역만 보더라도 갤런당 $7대를 육박할 정도인데요. 자, 하지만 이처럼 에탄올이 최고 15%까지 함유된 개솔린 판매가 허용된다면 운전자들은 갤런당 평균 약 10센트가량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특히 에너지 가격은 40년 이내 최고 수준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미국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휘발유 가격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친환경 에너지 확대 기조에 거스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개솔린 가격을 낮추겠다며 매연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개솔린 판매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청도 E15이 더운 날씨에 매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름철 판매를 그동안 제한해왔습니다. 한편 물가 완화를 사실상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이든 정부는 최근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자, 역시 유가를 끌어내리려는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유를 더 많이 시장에 푸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또 석유 시추 설비를 놀리는 자국 내 석유 메이저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기존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면역력에 한계치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50살 이상 연령대에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권고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중증화된 코로나19 환자를 회생시킬 수 있는 약품 또한 개발돼 임상시험을 마쳤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파이자사, 팍스로비드 등 기존의 코로나 치료제를 보면 초기 미약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증 환자에는 그 효과가 없어 사망률을 낮추지 못해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사비자 분류라는 신약이 임상시험에서 입원한 코로나 환자들의 사망률을 크게 낮췄고 그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했다고 개발사인 베루사가 밝혔습니다. 자, 임상시험은 아직 동료들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시험 결과 역시 의학저널에는 실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베루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험 결과를 밝혔고 회사 주식은 급등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일단 임상실험 참가자 52명 가운데 플라시보약을 투여한 사람들은 60일 이내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자사인 사비자 불린이라는 약을 투여한 98명의 환자 중 20%만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비자 불린이라는 이 신약은 세포 내 미세소관을 통과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동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그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또 인체가 만들어낸 사이토카인 물질의 이동 또한 차단해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아직도 하루 평균 570명씩 매일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국이 사비자 불린의 지난 1월
패스트트랙 지위를 부여했고 이제 이달 말에 FDA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것이라고 타이너 박사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임상실험은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콜롬비아와 불가리 등에서 실시됐고 모두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회사 관계자들은 임상시험 동안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1962년 처음 문을 연 K마트는 한때 미 전국에 2천여 개 매장을 거느리며 미국 내 소비 문화를 주름잡는 아이콘으로 한때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60년 역사를 뒤로한 채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는데요. 자, 매장 한 곳이 더 문을 닫으면서 이제 미국에 남은 K마트는 단 세 곳이 됩니다. 자, 그동안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 예약 구매 제도 등으로 미국인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며 창고형 대형마트 시대를 열었던 K마트를 보며 앞으로 미국 내 소매 시장의 내일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K마트는 저렴한 가격, 또 다양한 상품, 예약 구매 제도 등으로 미국인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줬고 창고형 대형마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특히 매장 한복판에서 파란 사인을 울리며 즉석 할인 상품을 풀어놓는 이른바 블루라이트 스페셜은 K마트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하지만 K마트는 조금씩 또 꾸준히 쇠락해갔습니다. 동시대 경쟁사였던 월마트가 파격적 저가 공세에 나서면서 K마트는 매출 하락에 시달렸고 소비자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한 매장 타깃에도 그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K마트는 2002년 초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250여 개 매장 폐쇄를 발표하며 최후의 좌급책을 꺼내들었는데요. 몇 년 뒤 헤지펀드 투자자 에드워드 램퍼트가 과거 영광을 되살리겠다며 구원투수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유통공룡이 등장해 업계를 뒤흔들며 오프라인 매장을 집어삼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램퍼트는 K마트를 백화점 체인인 시어스와 합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8년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K마트는 내리막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램퍼트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일었습니다. 한때 미국에만 수천여 개 지점을 거느렸던 시어스도 이제 현재 몇 안 되는 곳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는 처지인데요. 자, K마트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헬스장, 자동차 영화관, 또 다른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며 그 세월이 변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연일 치솟고 있는 밥상 물가에 식당 가기가 두렵다는 한인들. 자, 이제는 거리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을 향한 묻지마 폭행에 또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총기 사사 사건까지 말다툼하면 뚝하니 꺼내드는 총기, 클럽에서, 지하철에서, 또 길거리에서 심지어 달리는 차 안도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닐 정도로 미국 내 총기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공화당계 정치인들은 총기 폭력은 총을 가지고 맞서야 된다고 주장하며 지역사회 총기 휴대를 보다 더 간편하게 합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여러 한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총기 폭력은 과연 총기를 휴대하고 맞서야 옳은 것인지 오늘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묻지마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4월 1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